화면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보면 여러분들 유명한 브랜드가 나와 있는데요. 맨 위에부터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삼성, 도요타, 벤츠, 페이스북, 맥도날드, 인텔, IBM, BMW, 디즈니, 시스코. 여기까지가 2018년도 브랜드 파워 순서예요. 랭킹, 세계적 랭킹. 1위가 애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색깔 좀 칠해놨잖아요, 글씨를. 그리고 밑에가 있어요. 이건 20년 전, 2000년도에 랭킹을 매긴 거예요, 브랜드 파워를. 그때는 코카콜라가 1등이야.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 IBM, 인텔, 노키아, GE, 포드, 디즈니, 맥도날드, AT&T, 말보로. 말보로가 담배죠? 예, 벤츠, HP, 시스코, 도요타. 이렇게 랭킹이 있었어요. 제가 노란색을 왜 써놨냐면,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밑에 노란색이 없어진 게 많아요. 노키아 없어졌어요. GE 없어졌어요. 물론 HP인데 예전과 같은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진 않죠. 자, 여러분들 예전에 그 가전제품 얘기할 때 GE 얘기 많이 했어요. GE. GE가 그 에디슨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GE 냉장고 갖는 게 우리 가정주부의 꿈이야, 사실. 근데 요즘 GE 냉장고 누가 씁니까? 삼성, LG가 훨씬 좋은데. 20년 만에 랭킹이 다 바뀌었어. 20년 만에. 왜냐하면 브랜드가 그만큼 없어지고, 특별히 노키아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사진 한번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예,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노키아 핸드폰인데 이게 전 세계 랭킹 1위였어, 노키아가. 지금 노키아 없어요. 뭐가 1위입니까, 지금은? 애플. 애플 스마트폰 1등이고, 삼성. 사실 전화기 다 포함하면 삼성이 1등이래요. 스마트폰만 애플 1등이고. 근데 아까 랭킹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 삼성이 들어가 있어요. 삼성이 대단한 기업인 것 같아요. 노키아가 있었는데 없어졌어. 노키아가 없어졌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휴대폰 사업을 다 매각시켰습니다. 노키아가 없어졌는데 핀란드 브랜드거든요. 노키아가 없어지면서 GDP, 핀란드 GDP가 8.3%가 감소했대요.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었고 4만 명 정도가 실업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대단한 기업이었는데 금방 없어 20년 만에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브랜드 가치 가운데 유명한 게 있죠. 또 뭐냐면은 그 코카콜라가 있어요. 코카콜라. 한번 코카콜라 한번 보죠. 예. 모르는 사람 없죠. 코카콜라가 콜라계에는 거의 1등이죠. 그 라이벌이 하나 있죠. 어떤 콜라입니까? 다음 펩시콜라. 어떤 콜라가 맛있는 것 같습니까? 코카콜라가 맛있어 보이죠? 1973년도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어요. 펩시가 우리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왜 코카콜라가 잘 팔릴까?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눈 가리고서 콜라를 먹었거든요. 누가 압도적으로 1등인 줄 아세요? 펩시가 1등이었어. 펩시가 훨씬 맛있대. 코카콜라는 탄산이 세고 펩시는 더 달콤하대. 그래서 사람들은 펩시를 손들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코카콜라가 랭킹 1위예요. 식당 가면 치킨 같은 거 시켜 먹으면 콜라가 딸려오는데 늘 펩시만 와. 코카콜라가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들 마음에는 펩시가 맛있고 뭐고 안에 코카콜라가 더 맛있어 보여. 그냥 인식은 그래. 여러분 사이다. 사이다의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사이다는 세븐업이에요. 근데 우리들 마음에는 사이다는 뭡니까? 칠성사이다. 그게 브랜드 파워야. 그리고 이제 조미료 있잖아요. 조미료는 뭐가 1등이에요, 우리나라한테? 미원. 미풍도 있잖아요. 똑같아. 넣어보면 다 비슷해. 근데 우리에게는 그냥 미원이 1등이야. 이게 브랜드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맛있고 이걸 떠나서 그냥 내 마음속에 그게 더 유명해 라고 하면 그게 더 유명한 거거든요. 기업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비슷해요, 교회도. 교회도 내가 그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교회의 이미지가 결정되어지는데, 여러분 만약에 주위에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느 교회 다녀? 라고 말하면, 물론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보다 굉장히 작은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작은 건 상관하지 않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데 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아무리 커도 성도들 마음 가운데 아유 우리 교회는 뭐 말씀도 맨날 그렇고 이렇게 갔느냐, 아니면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인데 라고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연결되느냐? 부흥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세 부류의 분들이 계세요. 누구냐? 첫 번째 여러분들이에요.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그 교회의 브랜드 가치, 즉 교회 가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왕십리에서 처음 했어요. 2000년도, 2010년도에. 왕십리에서 개척을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교회 건물을 얻지 못해서 진짜 굉장히 많이 전화를 돌렸던 것 같아요. 서울 시내에 전화 안 돌려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간신히 찾은 데가 어디냐면 젊은 사람들 CCM, 그 찬양, 콘서트 하는 조그마한 홀 지하에 왕십리 하나 있더라고. 그거를 일주일에 딱 6시간 빌리는 조건으로 해서 주일에 딱 6시간, 오전도 안 된대. 그래서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빌리는 걸로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으로. 주중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상담을 하다거나 뭐 주중 예배를 드리는 거나 이건 불가능하고 딱 주일만 6시간 딱 빌려서 예배를 드리면서 개척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 연락이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잘 모르는 분이 전화를 했어요. 상담을 하겠다고. 그분이 자기를 설명하는데 이제 알았어요. 제가 누구냐면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마지막 개척하기 전에 예배했던 곳에 청년부 담당을 했는데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이 아닌 연세가 있는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하시는 분이 늘 예배를 같이 드렸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요, 알고 보니까. 근데 그분은 난 잘 모르는 분이거든. 알고 보니까 그분이 주일 예배를 이사 와서 드렸다가 우연히 나가다가 청년부가 뜨겁게 기도하는 걸 보고 감동이 돼서 청년부 예배까지 같이 드리고 그리고 가셨더라고, 알고 보니까. 오셔서 딱 봤는데 얼굴을 알겠어. 근데 그분이 본인은 전도사라는 거예요. 임지가 없는 전도사였기 때문에 예배를 좀 은혜를 받고 있었다면서 누구를 한 명 데리고 왔어. 모르는 분이야 나는. 이분을 데리고 가서 상담을 하는데요. 이 상담 내용이 이거야. 그분은 강남의 어느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죠. 그분은. 남편을 위해 그렇게 기도를 내고 전도를 했는데 남편이 마음이 움직여진 거예요. 교회를 가겠대.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집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어. 박살이 난 거야. 쉽게 말하면 싸움이 나고 폐가 갈라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남편을 힘들게 기도해서 전도를 해놨는데 이 남편을 그 교회를 내가 데리고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상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아왔더라고. 그분이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한테 묻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그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대요. 그냥 다닌 지 오래됐기 때문에 억지로 다니는 거니 너무 불행하대. 말씀도 은혜도 없고 예배 은혜도 없고 내가 왜 다니는지 모르겠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만 하면 다 아는 교회야. 유명한 교회야. 근데 그 교회를 다니는데 데리고 온 거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집사님도 그 교회에서 행복하지 않은데 한 번도 교회 나가지 않은 남편을 데리고 가면 그 남편이 이 믿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아마 무슨 교회가 맨날 싸우고 난리냐 하고 영원히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럴 거면 기도해 보세요. 나는 차라리 남편과 함께 그 주위에 좋은 교회를 찾아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는 집사님이 해보세요 라고 기도만 해드리고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생각났어. 본인이 수십 년을 다닌 교회인데도 불행해. 남이 묻는 거야. 그 교회 어때? 자기도 자신 있게 말 못하겠는 거야. 내 남편을 못 데리고 가겠는 거야.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 만약에 제3자가 그 집사님의 얘기를 들으면 그 교회 안 가요. 자, 부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 교회 가고 싶은데 당신네 교회 가고 싶은데 괜찮겠어? 라고 말했을 때 어, 와! 할 정도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지.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도 그런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기초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부흥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두 번째는 어떻게 교회가 부흥이 되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의 죄삼자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들에 대한 평판, 여러분들에 대한 소문,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의 삶이 중요하다고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내가 누구 앉혀놓고 두 시간 설득한다고 그 사람이 설득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요? 하나님을 보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말을 보고 여러분들의 변화된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온유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을 통해 어떻게 그분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삶이 중요하다. 저는 제 나름대로 힐링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언제냐면 저는 매일 교회를 나와서 설교 준비를 하고 하거든요. 저는 설교 준비를 미리 하는 스타일이야. 미리 다, 왜냐면 제가 이제 강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미리 준비를 다 해요. 왜냐면 언제 설교를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다 준비를 해놔. 설교를 쭉 준비해놓고 제 힐링 타임이 언제냐면 그 설교 원고를 제 스마트폰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핸드폰을 들고 카페를 가요. 혼자. 혼자 카페를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 설교 내용을 읽고 외워. 계속 묵상해. 그 시간이 당연히 참 꿀 같은 시간이거든. 그 시간이 좋아요. 근데 어느 날 내 그 좋은 힐링의 타임을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을 했어. 카페를 갔는데 옆에 아주머니 두 분이 앉아계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큰지 설교가 안 이어져. 근데 그분들이 왜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분은 집사야. 한 분은 친구인데 예수를 안 믿어. 내가요 그분들 몰라. 근데 다 알아들어 내가. 너무 목소리 크고 없고. 이분이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세요? 처음에 자기 교회 욕을 그렇게 하고 목사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이게 문제고, 아유, 아무개장도 이게 문제고,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쭉 얘기하더니, 너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 얼굴 보니까 이미 글렀어, 내가 보니까 얼굴이. 안 들어. 그 친구가 듣고 듣다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듣다가, 야, 너가 자꾸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는데, 너 지금 나한테 니네 교회 욕만 했어, 지금. 내가 그렇게 욕하는 교회 나보고 가자고 하는 거야. 내 가겠니?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교회 다닌다고 해놓고 너 나 저번에 돈 빌려던 거 왜 안 갚냐? 이러더라고요. 너 교회 가는 애가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못되게 살아면서 나보고 교회 가지고 커피 한잔 사주면 되냐? 막 따져 묻는데 제가 창피하고 내가 민망해갖고 내가 자리 옮겼어. 여러분 그 친구는 그 친구의 변화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변화돼야지 어찌하여 이렇게 이렇게 살면 나보고 교회 가자고 하니? 이런 거예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부흥은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돼. 그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아,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했구나 라고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은 우리들의 책임이다. 남들 아니야. 다 우리들의 책임이다. 저는 비전이 있어요. 대학교를 다니는데 단순하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는데 아니 목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꿈이 아니야. 알고 보니까 막상 가보니까 어떤 목사가 될 것이냐는 또 다른 비전이 있어요. 단순히 목사는 되는데 어떤 꿈을 갖는 목사가 될 것이냐 이걸 또 찾는 거야. 내 동기들은 어떤 친구는 야 나는 말씀을 잘 전하는 말씀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유학 갈 거다 이런 분도 있고 나는 신학교 교수가 돼서 이제 목사가 되는 친구들을 잘 가르쳐서 내가 올바른 교회를 세워나갈 거야. 이런 꿈을 가진 목사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찬양을 너무 잘해. 그 친구가 찬양 인도만 하면 너무 은혜로워. 나는 찬양 리더가 되어서 찬양팀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될 거야. 이런 또 다른 비전들을 꿈꾸더라고요. 나는 모르겠는 거야. 나는 목사라는 꿈만 갖고 왔더니. 갖고 학교에 가면 기도탑이 있거든요. 기도탑에 올라갔어요. 저는 우리 사모님이 알아. 나는 매일 밤에 올라갔어요. 기도탑에. 거기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단순한 꿈을 주셨어요. 너는 부흥사가 되라. 이런 꿈을 주셨어요. 부흥사. 부흥사 그럼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부흥회 하면서 하얀 양복 입고 나와서 믿습니까? 막 부흥하는 그런 부흥사 이미지가 있잖아요. 나도 그런 부흥사인 줄 알고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 그게 부흥사가 아니라 부흥사는 뭐냐면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른 뼈들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그 비전을 주시면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너는 살려낼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부흥사다 이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영혼이 연약한 자,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함으로 회복시키는 그 부흥사가 돼야지
나는 비전을 꿈꿨고 지금까지 그 비전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나 저가 알고 있는 부흥의 개념은 달라요. 일반적인 부흥의 개념은 뭡니까? 많이 모이고 많이 찾는 게 부흥의 개념이야. 근데 나는 어떤 부흥의 개념이냐면 그러면 더 좋지. 그러지 않아야 할지라도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영원히 회복된다면 부흥이다. 난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늘 기도하면 매일같이 말씀하세요. 여전히 말씀하세요. 부흥시켜줄게. 나는 하나님과의 말씀을 이미 수십 년 전에 들었기 때문에 그 부흥이 그 부흥인지 알아. 알면서도 아쉽지. 조금 채워주시지.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 부흥은 먼저는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게 부흥이다. 그런 부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6절입니다. 시작. 모든 교회의 모델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초대교회의 모델로 향하여 부흥하고 우리가 은혜롭게 나아가야 되는데 초대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보세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네 거 내 거가 없어.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 충만해. 사랑이 충만하니까 너 없어? 이것저것 가져가. 너 불편해? 이거 가져가. 서로 나눠주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썼다. 교제하는 것이 즐거워. 늘 웃음소리가 나, 교회. 교회에 오면 맨날 싸움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웃음소리가 나야 돼.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게. 저는 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방에서 설교 준비하는데 권사님들이 깔깔깔깔 대는 소리가 들려. 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아직까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야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 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47절. 시작. 그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니라. 왜?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랬더니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앞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모이기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웃음소리가 피어나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저게 좋은 교회인가 봐 라고 해서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다. 이게 초대교회 부흥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비결이 나와요.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함으로 방언을 하는데 사람들이 놀렸어요. 야, 술 취했냐? 놀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 앞에 설교를 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000명이 회개하더라.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교회는, 훌륭한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는 첫 번째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어떤 교회가 되냐면 말씀이 뜨거워야 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누가 전해요? 목사가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 교회는 첫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아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라고 그랬어.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성령은 듀나미스예요. 능력이에요. 듀나미스는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의 어근이 돼. 첫 번째. 그러니까 폭발력이 있는 거야. 능력이 있는 거야. 성령님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 그 능력은 성령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팠던 사람이 낫기도 하고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정말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그런 기적들이 종종 나타나야 은혜로운 교회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사랑이 충만하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